아닌 거 하고 네. 오해하는 게 뭔지 좀 얘기 좀 해줘. 자료를 안 줬다고 하는데 요구했던 네. 자료를 다 안 드린 게 아니라 요구했던 자료를 드린 게 있고 안 드린 게 있는데 안 드린 게, 안 드린 건 뭐예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뭐 검토 과정에 있거나 최종적으로 진행 과정에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저희가 공표할 수 없는 드림센터를 당초에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동요센터로 바뀌었어요. 그 지금 내가 알기로 용역비도 2천만 원 드림센터로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당초에 의해서 통과된 게 드림센터로 통과가 됐는데 그게 바뀌어서 동요센터로 바뀌었어요? 동요 드림센터로 용역비가 나가 예산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제가 박노 의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린 건 아닌데 원래 시장님 이제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에 동요 박물관 그다음에 어린이 드림센터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요 박물관은 부서가 저희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직 개편 전이었고 아동 보육과에서 네. 어린이 드림센터는 맡았었던 거고 동요 박물관은 문화예술과 그때 당시 네. 문예관광과였죠 그때는 네. 이제 그렇게 나눠서 이제 배당이 됐고 네. 왜 공약 딱 떨어지자마자 각 부서에서는 이제 시장님 뭐 인수위 등등에서 공약 과제 우리가 계획 어떻게 할 건지 뭐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자 하다가 이제 이게 그 동요 관련된 거를 동요 박물관 말고 동요 센터로 하는 걸로 해서 그냥 시장님께서 동요 드림으로 그냥 하나로 가자. 문화예술관, 동요박물관하고 동요센터로 진행되는 걸로 하다 두 개가 합쳐졌다고 말씀을 이제 제가 네. 거기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당초에는 그 서희 청소년센터 네. 지금 있는 곳 네. 옛날 시민회관 자리 거기에 이제 동요드림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당초에는 샤이미 저희가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이제 동요 공약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샤이미 그렇게 방향을 정하시면 그게 이제 타당한지 가능한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희센터가 지금 건물을 그 등급 진단, 그 건물 안전 진단 등급이 B등급이 나온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B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공공청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B등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규모 어떤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는 행정 절차 중에 이제 중요한 절차 중에 투자 사업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투자 사업 심사를 받을 때 이제 예산 규모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경기도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이렇게 될 텐데 그때 그 등급을 몇 등급을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저 건물이 되게 낡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장님은 당초에 청소년 관련 시설물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좀 더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고 거기엔 그냥 동요 드림센터에서 아동을 그쪽으로 건물을 이제 체인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할지 재건축 할지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근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B등급을 받은 게 확인이 돼서 B등급 같은 경우는 건물을 새로 부수건 리모델링하건 이런 게 투자심사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던 중에 그리고 또 문제는 저 안에 청소년 관련 시설물도 꽤 많이 있잖아요. 수련시설도 있고 상담복지 등등등 있으니까 그거를 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서희청소년센터 덩어리가 되게 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실무부서들은 청소년 관련 부서, 아동 관련 부서, 뭐 문화예술 이쪽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원부서까지 검토하고 실무부적으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경사항이 뭐가 생겼냐면 여기 그 힐스테이트 조합 아파트 아시죠? 네.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조합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 보통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택지 개발에 따른 그 저거가 나오잖아요. 택지 개발이란다. 그 공공 개발에 네. 개발에 따른 그 뭐라 하죠? 기부채납. 기부채납. 네. 네. 그게 이제 13,000평 정도가 나온 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어차피 저희 이천시로 그게 환원되는 이제 기부되는 땅이니까 그 땅으로도가 땅에 한번 그러면 여기를 거기를 서희센터를 부수건 리모델링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럼 동요 드림센터로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한번 하는 거를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가 된 거죠. 그런 이제 내부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거. 그래서 택지개발 또 알아보니까 관련 이제 택지개발 부서나 이런 부서들하고 또 검토를 한 결과 거기도 이제 시기적으로 거기가 택지개발이 지금 그 힐스테이트인가요? 거기 아파트 이름이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저희한테 기부 체납하려고 하는 그 부지, 그 땅에 네. 지금 현장 사무소가 있어요. 네. 현장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조합 아파트 입장에서는 거기 자기네들이 1차, 2차까지 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나 저희한테 기부 그렇겠죠. 체납이 되겠지. 그거를 저희는 급한 거지만 기부 체납한 땅을 굳이 저희한테 그렇죠. 먼저 배려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서이든 여기든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네. 시기적으로 여기도 더 빠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이제 이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지만 어린이 관련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아동 친화도시 관련 부스 운영할 때도 보면 가장 많이 이제 그 욕구 조사 같은 거 했을 때 보면 어린이들만 갈 수 있는 놀이 시설이 없다. 관련 뭐 레저 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시급한데 그래서 시장님도 그 공약을 내셨던 거고 문화 복합 시설을. 근데 이제 거기도 되게 오래 걸린 상황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합 아파트의 또 특성상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님께서 두 개의 어쨌든 어린이 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약을 내셨는데 동요드림센터 이제 거기 처음엔 서희,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택지개발지역으로 가는 걸 검토하는 과정, 여기도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시장님 임기 내 첫 삽도 두 개 시설 모두 못 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제 우려가 든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동요 시설만을 별도, 당초에도 동요는 따로 하려고 했었으니까, 동요만을 따로 떼면, 어쨌든 지금 온천공원 쪽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거기 하면 그거라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초에 동요박물관 어린이드림센터 따로 가기로 했던 것처럼 다시 분리를 해서 거기 동요센터를 온천공원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동요박물관 두 번의 좌절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동요센터로 사실은 이제 박물관보다는 동요는 아이들이 와서 동요 문화를 접하고 동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활동하고 이런 공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동요센터로 해도 그러면 지금 네. 건물을 지금 같이 짓는 겁니까? 그럼 동요센터를? 그렇죠. 동요센터 안에 그래서 지금 서희센터 안에 그 동요 역사관 지금 역사관으로 내리는 네. 동요박물관 곳에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왜냐하면 한국동요협회가 이천시에서 그때 당시에 동요박물관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그 문화재는 아니지만 이제 동요 관련 산지에 있는 전국적으로 산지에 있는 그 동요 유물들을 이천시에 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시장님 계실 때 협약식도 맺고 그래서 그 기증식 때. 지금 그러면 온천공원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언제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건물을 짓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네, 그걸로 그냥 방향을 이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드림센터 용역비로 나간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다 변경을 동요센터로 네. 변경을 해서 네. 그러면 전용한 건가요, 그러면? 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린이 동요 드림센터로 해서 통과가 된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드림센터 그러니까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잖아요 드림센터의 그 건물의 정체성은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동요만을 특화된 걸로 다시 용역을 다시 설계 변경을 한 거죠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질 때도 예를 들면 건물의 내부 일부 설계가 변경이 되면 변경하듯이 입건비가 3명이 지금 통과 1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박노현이 네. 5분 반도 왜 막 헷갈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짓는 거랑 지금 여기 이번에 그 추경에 올라간 인건비는 다른 인건비예요. 그 뭐예요, 그 1억 나간 거? 청소년 재단에서 네. 동료 팀으로 해서 3명이 인력이 있었어요. 예전에 조시암 때부터. 네. 그래서 그 인력이 동요 사업을 추진했어요. 찾아가는 동요 교실, 뭐 서희 중창단 키우는 거 등등등 많이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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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게 엄 시장님 때 이거 네. 뭐 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엄 시장님 때 업무가 동요 팀이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요 팀의 3명 인력의 배정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바로 또 코로나 터지고 네. 해서 그런 사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력은 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인력을 네. 3명 중에 1명만 동요 업무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네. 2명 인력은 다른데 일을 시킨 거죠. 네. 그럼 그 3명씩 필요한 거예요? 서희센터에서 3명 인력 갖고 일을 했다니까요.
그 찾아가는 동요교실 그런 거는 학교에 가는 거예요, 직접. 학교로? 학교 가서 애들 동요 가르치고, 방과후에도 가르치고, 서희센터에 와서 애들이 수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방학 중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병아리 창작 동요제 이런 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 전국적인 그럼 1년은 그러면 그 기존에 3명하고도 빠듯하죠. 그때도 빠듯했어요. 원래 3명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박노현은 자꾸 아직 센터도 안 졌는데 왜 3명을 인력을 하냐고 자꾸 그러. 이건 좀 별개. 지금 기존에 거기다 지금 그러면 청소년 재단 재단에다가 그럼 3명을 지금 늘려고 3명을 그렇죠. 인건비를 하신 거다 이거죠. 네. 문화재단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3명이? 아니죠. 올해 추경이니까. 네. 근데 뭐 사람 뽑 절차 밟아서 뽑고 어쩌고 하면 뭐 10월부터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니까 어쨌든 추경에 반영을 한 거죠.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담당 근데, 팀장들하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죠. 네.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드린다고 했고 관련 자료도 최대한 협조할 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자료 부분 대해서 몇 개 드리지 못한 자료에 대한 뭐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의장님실에서 네. 그때 양쪽 다 모였었어요. 박노 의원님하고 저희 부서 이제 담당 관련 팀장님과 저까지 가서 네. 그때도 또 설명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의장님한테도 설명드려요. 의장님 가운데 놓고 의장님이 중재 비슷하게 하셔서 그때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설명을 드렸는데 또 관련해서 그 불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관련해서 의문사항 제기하실 때는 그 설명을 드린 거랑 상관없이 또 의원님 생각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뭐 생각 바꾸고 말고는 각자 자기 몫이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그렇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네. 우리 지금 가장 입장은 과연 입장으로서 지금 역할은 다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네. 설명 안 드릴 게 없죠. 의원님들 역할 자체가 또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충분히 존중하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다 오픈해야 되는 거고 의원님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다 아니, 나갈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죠. 설명 원하면 다 하고요. 와서 설명하람 하고. 드림센터를 져서 드림센터에서 동요센터까지 같이 업무를 보면 인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점 때문에 시장님도 각각의 두 가지 공약을 한번 같이 해보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지시하셨었던 건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드림센터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 그 검토가 어떤 게 확장적으로 드신 건가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 예. 이게. 그 부지 관련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땅을 사면 그만큼 또 예산이 엄청 들어가니까 최대한 이천시에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천시가 땅을 별도로 사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검토를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 알겠습니다. 그 박노희 의원님하고 좀 더 내가 봤을 땐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저는 언제든 네. 네, 대화. 아니, 어쨌든. 원하시면 뭐, 대화할 용의가. 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네네. 그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잘 하면 사실 의원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자유발언이 나올 정도면 이게 그동안 상당히 그 진통이 심했으리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